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여덟 가지 목적 가운데 그 마지막인 여덟 번째 목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잠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너무 1번만 띄워주면 안 돼요? 안 보여.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시작. 다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시작.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여덟 번째 목적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여덟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제가 믿기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쟤들 교제한대. 우리 교제합시다. 목장에서 교제, 삶을 나누고, 밥을 먹고, 남 흉 보고, 이런 것들. 교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볼 때, 우리가 친한 어떤 사람들과 공동의 목적과 어떤 뜻과 계획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또 밥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이러한 것을 교제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제의 정의, 교제의 의미를 아마 이 말씀이 다 커버를 할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교제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파트너십, 그리고 참여, 혹은 나눔, 혹은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와 함께 나눔으로써, 그와 함께 교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라는 그 말의 성경적 의미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 사람들과 나오는 친교의 악수를 나눈 사람이다, 친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친교의 약수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의 목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제가 태동된다는 것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교제의 의미를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같은 뜻을 합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교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1서 1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교제다 라고 하시는 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교제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이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 옆에 성도들과 거룩한 형제자매들과 하나님의 큰 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한번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끊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1차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찰나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로에,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을 살아왔지만,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구원의 고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을 고집합니다.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은 했으되 구원은 받았으되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그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말소되고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걷는 한 그 어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위험 가운데, 악한 영들의 그런 무서운 화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내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장 맨 처음 여러분들 생각에 떠오르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이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거릴 것 없는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빛을 볼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축복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동상 가운데 거니시는 소리를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튼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여 보고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교제가 끝나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약 260년 정도 성경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260년이 흐른 후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그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주님과 교제합니다, 기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그런 사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에녹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곧이어서 그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의 심년 가운데는 항상 그러한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공격이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바로 그분이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실까?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진 것일까?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믿음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택함 받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 계신 그 하늘 보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구하게 뭐 다른 설명들을 붙이지 마세요. 토를 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영광의 얼굴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있죠. 노아. 히브리서 아니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 노아가 살았던 당대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끔찍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패악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을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까지 고백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그때 그 세상은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은 패악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당대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노아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런 방법, 그런 길 그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지만 노아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날의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고 계신 것을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하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숨쉬는 것 나의 먹는 것 자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보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비전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비전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비전을 품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혹시 이것은 나의 욕심이 아닐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을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함, 진리 가운데 행함, 사랑 가운데 행함, 성령 안에 거함 뭐 이런 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 교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행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갈지라도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는 너의 눈 왜 그러니? 너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기준으로 의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판가름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얼굴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부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제하는 법이 어떤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능력과 지략으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기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러한 자신감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때에는 절대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 뜻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 동행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때마다 목사님 제 삶의 비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좀 알려주세요. 알려줄까요? 알려주시도 하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삶의 계획을 나에게는 알려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안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웃긴 거예요. 그건 정말
정말 정말 웃긴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 뜻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무약정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것들,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비밀하고 아주 깊은 진리, 그런 계시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고 있어.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함이에요.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순결해져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불의가 있고 악독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에 존재하고 있던 그 어두움들, 그 더러움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순결함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감사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미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직접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그래서 너는 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려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네가 나의 자녀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며 네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 대신 무엇이 되어집니까?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대. 지금 선거가 한창인데 될 만한 사람에게 줄 서는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할진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신다면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이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내 삶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드려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종의 신분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로. 친구는 일일이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일일이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보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보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뒷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의 대리자로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도 그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그 영적 성장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거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갓난아기로서, 아이로서, 소년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단계 단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건강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덟 가지의 목적을 살펴보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게 아닌데 그 목적이 무엇이지? 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자존감들 이젠 다시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여 주님 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어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다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 공격하여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과 목적,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절규하는 그런 지체들이 없어질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나는 안 돼, 나는 예배할 수 없어, 마치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아무런 필요가 없어 라고 참수하는 악한 영의 거짓을 받아들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을 실천해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와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이 불신이 이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이, 나의 고집이 아직 정결되어지지 않은 나의 혼적인 영역들이 주님 치유받게 됨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